괜찮니, 클라라? 다친 데는 없어? 모두 감사합니다. 전 괜찮아요. 조금 까진 것뿐인걸요. 너 혼자 돌아다니게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위험했어. 그나저나 여기서 뭘 찾는 거야? 기지의 에너지 공급 장치가 고장나서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불악의 모두가 피해를 볼 거예요. 이 마을에 공방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보러 왔어요. 필요한 부품은 다 찾았는데 본의 아니게 괴물을 마주쳤지 뭐예요. 여러분께서 구해주셔서 다행이죠. 이 일은 클라라가 스바르그 씨께 알릴게요. 네? 스바르그 씨를 찾는 중요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클라라가 전해드릴게요. 아니, 이번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돼. 우릴 데려가서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스바르그 씨는 원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와일드파이어 사람과는요. 그건 나도 알지만 계속해서 피하기만 했잖아. 이번엔 직접 만나고 말 거야. 모두가 하층구역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도 스바르그 씨는 인간의 감정을 불신하시고 자신의 계산 결과만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데려갈 수 없어요. 스바르그 씨와 충돌이 일어난다면 분명 누군가 다치실 테고 죄 없는 사람들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요. 너 진짜... 클라라, 네가 전에 말했었지. 스바르그의 지책은 하층 구역과 이곳의 문명을 지키는 거라고. 우리가 같은 염원을 품고 협력한다면 그가 거절할 이유가 뭐 있겠어? 전 스바르그 씨를 알아요. 그는 사람들의 염원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성적 판단에만 의존하죠. 이 세계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는 지상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스바르그 씨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하층구역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재난을 막을 수 없어요. 하층구역 사람들이 재난의 근원지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더 살아있게 하는 게 그의 대응책이죠. 그건 우리를 세장에 가둬놓겠다는 거 아니야? 웃겨. 어쨌든 다 죽는 건데 하루 이틀 더 산다고 뭐가 달라져? 살겠다고 발버둥 쳐보는 것도 안 돼? 클라라가 다음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이 일만은 안 돼요. 저기 괜찮으시다면 클라라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클라라! 제레, 그만해. 그 애의 표정을 보니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정말 보통이 아니야. 나이도 어린데 어쩜 그렇게 고집... 아니, 똑똑한 건가? 냉철하고 나름대로 뚝심도 있어. 이 두 가지는 마치 세븐스와 사뭇 다르군. 마지막 말을 해야만 속이 시원해. 스바르그에게 말을 붙이려면 클라라부터 설득해야겠어. 클라라와 그 문을 피해가면 스바르그는 우릴 침입자로 인식해 더 곱게 보지 않을 거야. 로봇도 그럴까? 클라라는 계속 스바르그의 계산 결과에 대해 언급했어. 하층구역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재난을 막을 수 없다. 내가 볼 땐 그의 이 말에 돌파구가 있는 것 같아. 네 말은 그 로봇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거야? 아니, 스바르그의 계산은 정확해. 스텔라론이 가져온 골칫거리는 현재 와일드파이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하지만 그의 계산에는 현황이 누락돼 있고 새로운 변수도 대입되지 않았지. 맞아, 스바르그에게 우리가 계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 평화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어떻게 믿음을 주냐? 이 사진만으로는 부족하겠지? 언제나 방법은 있어. 지금은 일단 클라라를 설득해야 해. 바로 기계 부락으로 갔을 거야. 우리도 따라가자. 저쪽으로 간다! 서둘러! 어? 어디 갔어? 방금 이쪽으로 갔는데? 할 수 없지. 앞쪽으로 가서 찾아보자.
뭐지? 모르겠어. 하, 역시 절 따라오셨군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장치를 수리하고 있던 거지, 클라라. 무슨 문제라도 있어? 네? 오빠가 그걸 어떻게... 이 두 곳의 튜브 부품은 길이와 마모 정도로 봐서 장치 자체 부품이 아닌 것 같은데, 방금 네가 교체한 거 맞지? 손상된 부품을 교체했는데도 재가동되지 않아서 고민인 거고. 네, 클라라 많은 걸 고쳐봤지만 이렇게 복잡한 장치는 처음이에요. 스바로그는? 왜 널 안 도와주는 거야? 스바로그 씨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장치는 두 방랑자 아저씨들이 실수로 망가뜨렸거든요. 스바로그 씨가 알면 분명 화내실 거예요. 클라라, 너무 착하면 나쁜 놈들이 이용한다고. 어디가 문제인지 알 것 같아. 튜브를 교체했지만 베어링 위치가 잘못돼서 막혀버렸어. 너희들 손 좀 거들어줘. 같이 고치자. 또 고쳐? 아휴, 이제 이런 건 누워서 떡 먹기지. 언니, 오빠들 진짜 에너지 공급 장치를 고칠 수 있어요? 걱정 뚝! 할 수 있고 말고. 그렇지, 다낭. 그만 묻고 빨리 와서 돕기나 해. 그런 거였구나. 와, 정말 불이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데 감사는 무슨. 이제 불악의 에너지 문제는 일단락 된 거지? 네, 이제 바깥줄레 사람들은 빛과 열을 잃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요. 광산구역의 부상자들을 도와주셨고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로가 물자도 찾으셨죠. 모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클라라 반드시 도울게요. 하지만 그 일만은... 도대체 얘를 어떻게 설득한담? 변수라... 우리가 왔다고!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인이 지하에 왔어. 클라라, 너 관찰 잘하지? 우리 셋을 봐. 우리가 하층구역 사람 같아? 네? 외모만 봤을 땐 다른 사람들과 다르긴 한데... 바로 그거야! 우린 이 세계 사람이 아니거든! 스바로그의 계산에 우리의 존재는 없었어. 그의 계산이 하층구역 사람들만 고려했다면 그 결과는 이제 적용 불가라고! 스바로그는 언제부터 계산을 시작했지, 클라라? 그게 오래전 하층구역이 막 봉쇄됐을 때부터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변했어. 처리될 사람이 지하에 왔는데 이건 스바로그의 계산에 있었을까? 하물며 우리는... 스바로그 두목의 계산에 우리라는 변수가 있었을 리가 없잖아. 다른 행성이요? 제발 클라라를 애취급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긴 어른들이 상상해낸 거라고요. 클라라는 알아요. 얘랑 마치 세븐스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클라라. 난 저들을 믿어. 브루니아 언니도... 네 심정 이해해, 클라라. 너도 하충구역 상황이 달라지길 바라고 있지만 누구도 다치길 원하지 않는 거 맞지? 나도 의문이 들긴 해. 그래도 마츠 세븐스, 다낭, 그리고 얘, 이 셋이 이 세계의 희망일 것 같은 직감이 들어. 이들을 스바로그와 만나게 해보고 계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 너랑 스바로그한텐 나쁠 것 없잖아, 안 그래? 알겠어요. 스바로그 씨와 만나게 해드릴게요. 진짜? 다행이야. 네, 클라라, 이제 이해가 됐어요. 클라라 혼자서 스바로그 씨의 생각을 바꾸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클라라가 어른이 된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수 있고요. 기다리는 동안 모두가 아프고 보금자리를 잃고
계속해서 다투겠죠. 광산구역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게 되는 건 싫어요. 여러분께서 스바로그 씨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 클라라도 용감해져 볼게요.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브로냐, 네가 나서줄 줄은 몰랐어. 말도 너무 잘하던걸? 과장하긴, 난 그냥 내 솔직한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나왔어, 티미. 잘 오셨어요, 클라라 아가씨. 티미, 문 좀 열어줘. 스파로그 씨를 만나러 갈래. 외부인 검출, 통행을 허가할까요? 괜찮아. 클라라의 손님들이야. 명령 수신 완료. 출입구 경비, 단말 장치 잠금 해제 환영합니다, 클라라 아가씨. 그리고 손님 여러분. 저기, 가능한 한 스바로그 씨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걱정 마, 클라라. 우린 스바로그랑 얘기하러 온 거야. 협상은 너희한테 맡길게. 난 그런 거 잘 못하거든. 로봇과의 협상. 나도 이런 건 처음이야. 준비됐어? 저 왔어요, 스바로그 씨. 브라게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다시 연결됐더군. 고맙다, 클라라. 하지만 저들은 왜 데려온 거지? 스바로그 씨, 이분들께서 상층 구역에 가는 일로 스바로그 씨와 이야기하고 싶대요. 분석 중. 분석 결과, 목표는 와일드 파이어 조직에 속하지 않음. 배경 불명화. 분류 알 수 없는 정보. 클라라가 추천했으니 너희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겠다. 얘기를 하려나 봐. 빨리 네 뛰어난 말솜씨를 보여줘. 맥락이 결여된 질문으로 대답이 불가하다. 이 세계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네 말을 모조리 받아치고 있어. 이 자식. 갈팡질팡 하지 말고 침착해. 우리가 계산의 변수라고 믿게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고. 스텔라론, 데이터베이스 호출 중. 접근 불가. 허가되지 않은 대상과 스텔라론에 대한 논의는 금지한다. 너흰 세상 깊은 곳의 비밀을 건드리고 있어. 인류는 몰라도 되는 비밀이다. 목표 상태 재평가. 위협지수 상승. 이곳에 온 이유를 사실대로 말해. 역시 스텔라론을 알고 있군. 하지만 이 주제는 위험해. 일이 이 지경인데 숨길 게 뭐 있어? 결판을 내자. 승패가 결정되는 건 한 방이라고. 역사에 따르면 인간은 수차례 스텔라론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들은 예외 없이 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그 물질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려 했지. 축성가의 명령, 스텔라론과 접촉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시도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재평가 중. 목표의 위협지수 최고조 도달. 어떡해, 어떡해. 상황이 안 좋아. 목표의 적대감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존의 계산 결과를 유지한다. 평화유지 프로토콜을 잠정적으로 종료한다. 섬멸 프로토콜 가동 요청.
내가 아는 그 뜻 맞아? 평화회담이 결렬됐어. 마치 세븐스, 전투 준비해. 스바로그 씨, 멈춰요. 클라라, 여기 있다. 클라라, 위험해. 빨리 몸을 숨겨. 차, 결국 손을 써야겠네. 프로토타입 3호, 감시기계 스바로그. 섬멸 프로토콜 요청상태. 공과 섬멸 허가. 섬멸 가능. 결과 계산 중. 충동은 금물이야.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생과 사, 허와 실은 한 끗 차이. 동천 환화, 기나긴 꿈. 시작하지. 자, 영광이지? 캬, 운이 다 한 것 같네. 숙면 실패. 도망가지 마! 시스템 실패. 싸움은 무의미해. 가끔은 진지 이 몸의 실력만 좀 봐! 핫!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채! 속전속결로 끝내자. 핫! 싸움은 무의미.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큰 다이아, 너 줄게.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내 차례야. 어머, 의사 없이 어떻게 마음 놓고 싸우려고 그래? 다들 전투에 전념하렴. 내가 너희 뒤에 있을게. 나타! 너희가 어떻게... 아, 마음도 잘 안 통하는데 구구절절 말해서 뭐해요? 제가 미리 준비했기에 망정이죠. 삼포! 역시 너 이 자식... 와일드파이어 무장이란 대량 침투, 상태 파악 중. 오비형 개체를 전부 섬멸한다. 섬멸 가능. 결과 계산 중. 충동은 금물이야. 생과 사, 허와 동천 환화, 기나긴 꿈. 치아! 시작하지. 기칙은 깨라고 있는 것. 속전속결로 끝내자. 보긴 뭘 봐?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큰 다이아, 너 줄게. 돌려. 측정 완료. 도망가지 마. 변수 평가 중. 싸움은 무의미해. 실은 한 끗 동천 환화, 기나긴 꿈. 치아! 빙글빙글. 허트. 운이 다 한 것 같네. 결과 계산 중. 도망가지 마. 허용범이 초과. 아침꾼. 도망가지 마. 가끔은 진기 몸의 실력만 좀 봐. 핫!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나 생각보다 꽤 하잖아. 생과 사, 허와 실은 한 동천 환화, 기나긴 꿈. 내 차례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큰 다이아, 너 줄게. 시작하지. 측정 완료! 끝내주겠어!
속결로 끝내자. 자! 10년 집회! 시스템 실행! 방심했군. 도망가지 마! 평화 프로토콜 종료! 이럴 수가. 운이 다 한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큰 다이아. 너 줄게. 내 차례야. 결과 계산 중. 허용범위 초과. 도망가지겠어. 도망가지 마. 소멸 가능. 도망가지 마. 시스템 실행. 저리가. 가끔은 진지해. 이 몸의 실력만 좀 봐. 핫. 가죠. 클라라? 너... 스바로그 씨는 이제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제발 살려주세요. 클라라... 스바로그 씨, 더는 무리하지 말고 알고 계신 걸 모두에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스바로그 씨가 제 소원은 뭐든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클라라의 가장 큰 소원은 모두가 뭉치는 거예요. 가족처럼요. 그동안 클라라가 배운 건 개선으로 얻은 결과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거였어요. 세상 밖에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한다고요. 평가시 재부팅. 재부팅 성공. 변수 처리 중. 변수 1. 클라라의 요청. 변수 2. 외부인의 의도. 정보 결과 업데이트. 결정권을 외부인에게 넘기고 스텔라론 관련 정보에 접근을 허가한다. 그럼 이제 성공한 건가? 누가 아니래. 클라라가 없었으면 스바로그를 때려 눕혔어도 정보에는 접근 못했을걸? 그게 정말로 스텔라론에 관한 데이터가 보관돼 있길 바래. 이제 끝난 거야, 나타? 우리 와일드파이어 그리고 하층 구역이 이긴 건가? 아니, 제레. 우리와 저들의 전투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드디어 때가 왔어. 왜? 긴장돼? 긴장된다기보단 뭔가가 가슴을 찌르는 느낌이야. 준비됐어. 가서 진실을 밝혀보자. 난 옆에서 듣고 있을게. 스텔라논에 대한 데이터와 녹음 기록이 정리됐다. 바로 호출할까, 외부인? 데이터베이스 자료 일련번호 13175의 호출을 요청한다. 암호화 등급 가장 높음. 자료 호출 승인 완료. 재생 중. 수년간의 연구 결과가 눈앞에 있습니다, 수호자님. 스텔라론이란 것이 모든 재난의 근원이라는 증거가 명확해요. 시민들은 이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박사님. 알리사렌드님께서 그 물건을 작동시켜 이 세계에 한파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진실... 수호자님, 진실은 다수의 생각대로 바뀌지 않죠. 여기 이 연구 보고서는 벨로버그 최고의 학자들이 흘린 땀의 결정체예요. 그들의 권위를 믿으셔야 합니다. 박사님의 차지를 의심해본 적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뤄낸 성과를 믿어 의심치 않죠. 이 자리에 오른 그 순간부터 그 소리, 그들의 소리가 내 머릿속을 맴돌고 떠나질 않아요.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연구 얘기 계속하시죠. 이 연구 보고서는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박사님. 오직... 오직 뭐죠?
수호자님 듣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께서 스텔라론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보존의 이름으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1, 3, 1, 7, 5호 자리주생 완료. 계속해서 1년번호 2, 4, 8, 3, 0을 재생한다. 이해가 안 돼요, 박사님. 왜 그 귀중한 연구 결과를 숨기시려는 거죠? 박사님께서 평생 동안 심혈을 기울이신 건데. 난 아직 어리단다, 얘야. 언젠간... 언젠간 알게 될게요. 수호자님, 그분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오. 모든 결정은 벨로봄의 안녕을 위한 거지. 전 그냥 속상해서 그래요. 우리 연구는 멈춰버렸고 박사님의 성과도 눈 속에 묻혀버리겠죠. 속상해할 필요 없단다, 얘야. 넌 아직 시간이 많지 않니? 너희가 스텔라론을 파괴... 파괴할 방법만 찾으면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게요. 2, 4, 8, 3, 0호 자료재생 완료. 계속해서 1년번호 5, 7, 6, 1, 4를 재생한다. 여기에 왜 로봇이 있는 거지? 밀스하이머 박사님 생전에 밀착형 로봇 가디언으로 큰 전쟁에서 살아남은 프로토타입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사님과 그의 조수가 세상을 떠난 후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이곳에 머물고 있죠. 아, 그렇군. 탐색을 시작하지. 박사님의 연구 성과를 전부 찾아내야 해. 찾았습니다, 소호자님. 모든 문헌이 여기 있어요. 좋아. 이쯤 하지. 소호자님, 이 큰 놈은 어떻게 할까요? 아, 부숴버리기엔 아깝고. 사람을 찾아 시스템을 초기화시키고 하층에 갖다 놔. 듣자 하니 개척단에 자가방어 기능이 있는 로봇은 없다더군. 네, 소호자님. 죄송해요, 박사님. 하지만 이런 성과는 반드시 축성가가 직접 관리해야 해요.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 당신의 뜻을 이뤄줄 거예요. 5, 7, 6, 1, 4호 자료재생 완료. 데이터 재생 종료. 이제 진실이 밝혀진 거지?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봐선 성공하지 못한 것 같군.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쿠쿠리아는 왜 갑자기 성격이 변한 걸까? 보로냐, 너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어머니, 왜? 어머니 모르셨을 거야. 어쩌면...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 브로냐. 이제 결심할 때가 됐어.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다들 이 정보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빨리 다음 계획을 결정해야 해서 말이야. 스파르구 씨, 괜찮으세요? 제가 언어 모듈 고쳐드릴게요. 평가 중. 언어 모듈 정상 작동. 고마군, 클라라. 메모리 모듈은 안 고장났나요? 클라라도 최대한 돕고 싶어요. 메모리 모듈 검색 시작. 축성가 기계 시대 기록 온전. 수호 전쟁 시대 전투 데이터 온전. 지오메로우 개척단 시대 기록 온전. 클라라의 소형 마그네틱 드릴 제작 기록 온전. 클라라의 일리오 늦잠 해석 기록 온전. 그러니까 메모리 모듈은 문제 없다는 거죠? 클라라와 관련된 기록은 백업해 뒀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늦잠과 관련된 기록도요? 다중 백업을 진행해뒀으니 언제든 추출할 수 있어. 스파르구 씨, 일부분은 지울 수 있을까요? 진행 거부. 클라라와 관련된 메모리는 모두 중요한 데이터이므로 모두 저장해야 한다. 스파르구에게 이건 가족의 추억이지. 알겠어요. 스파르구 씨, 다른 모듈도 체크해보고 싶은데 조금만 돌아주세요. 날이 밝으면 수호자는 빛나는 항성처럼 민중의 길을 밝히고, 날이 어두워지면 수호자는 따뜻한 난로처럼 민중의 마음을 보듬어야 한다. 몇 년간 내가 쫓던 게
전부 거짓이란 건가? 누군가와 얘기 좀 해봐. 자꾸 기죽지 말고. 마음 나눈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고민을 담아두고 있다는 건 아직 높은 자리에 있다는 생각에 남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은 거지? 여긴 상층 구역이 아니야. 그렇게 많은 의심과 규칙은 없어. 어떤 고민이든 큰 소리로 말해도 된다고. 그냥 생각 좀 정리하고 싶었어. 이 역사의 조각들, 내가 배웠던 지식들. 지금 머릿속이 온통 엉망진창이야. 내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 네가 뭘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을걸? 넌 거짓 속에서 충분히 오래 살았어, 브로냐. 이젠 그 세장을 박차고 나갈 기회야. 어때, 친구? 네 가슴이 뛰는 이유가 승리의 쾌감이야, 아니면 살아남았다는 희열이야? 혹시 이 삼포님의 은덕에 감사한 마음이라면, 아휴, 됐어. 아, 우리가 어떤 친구인데? 돈만 지어주면 된다고. 진작에 너희가 일칠 줄 알고 올레그 씨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어. 센스 있지? 에이, 칭찬 고마워. 친구 사이에 서로 돕고 그래야 장사 얘기하기도 좋잖아. 인생 경험 좀 알려줄게. 위험한 장사를 하려는 똑똑한 상인들은 모두 플랜 B 또는 플랜 B의 플랜 B를 생각해두지. 아유, 무슨 그런 오해를. 난 그냥 싸움 구경을 즐기는 거라고. 싸움 구경이 얼마나 재밌는데. 아우, 이봐, 닭살 돋잖아. 우리 장사꾼들이 제일 꺼리는 말이라고. 사업에 감정은 필요 없어. 장난이고, 도울 거 있으면 언제든 이 삼포한테 얘기해. 노심, 지상으로 통하는 길이 이제 가까이에 있어. 고마워. 너희의 노력이 하층구역에 다시금 희망을 심어준 거지. 지금은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신락 같은 희망이 일말의 기회가 되길 바래. 이번엔 삼포한테 고마워해야 해. 삼포의 정보 덕분에 중요한 순간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 와일드 파이어의 우두머리로서 하층구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너희를 지켜만 볼 순 없었거든. 에? 그러니까 나타샤 선생님이 와일드 파이어의 우두머리라고? 그럼 올레그 아저씨는? 올레그 씨는 내 대행 역할을 해주며 날 도와 하층구역 표면상의 각종 사물을 처리해주고 계셔. 올레그 씨 덕분에 난 시간을 내서 하층구역 민생을 챙기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 또 나름대로 스바르고의 계획에 대항할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너희의 출연이 내 오랜 계획을 뒤엎어줬어. 그래서 더 너희한테 고마워. 하층구역이 자유를 되찾는다면 사람들이 널 영웅으로 칭송할 거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스바르구가 노심을 봉쇄하지 않더라도 지하 사람들이 무턱대고 상층구역으로 가선 안 돼. 그 냉혈한 수호자가 거짓과 술수로 상하층을 갈라놓는데 하층구역의 변화가 발각된다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잖아. 와일드파이어가 힘을 기르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물론이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 그래서 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너희와 함께 보낼 거야. 제레? 너희 앞에선 티 안 냈지? 나한테는 제레가 따로 강력하게 어필하던걸. 제레가 평소엔 덜렁대 보이긴 해도 사실 안목이 뛰어나거든. 시시비비와 이해득실을 가리는 건 누구보다 정확해. 정찰도 잘하고 영민하고 결단력 있으니 틀림없이 너희를 도울 수 있을 거야. 더군다나 너희는 부르냐도 있잖아. 네 말이 맞아. 그래도 제레가 옆에 있으니 분명 회복될 거야. 쉰 지 오래됐지? 리베타운에서 돌아온 후 스바로그를 만나려고 바삐 움직인 탓에 한시도 못 쉬었다고 들었어. 몸이야말로 혁명의 미천인데 이렇게 망가뜨리면 안 되지. 스바로그와 노심은 일단 와일드파이어에 맡겨두고 너흰 돌아가서 푹 쉬어. 행운이 우리 편이라면 내일쯤엔 상층구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친구 형 일이 일단락됐으니까 스텔라론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클라라한테 좀 미안하네. 스바로그랑 대화로 해결한다고 했었는데. 우리한테 원래 그런 재주는 없었지. 너네끼리 자책하라고 한 말 아니야. 잘 생각해보니 지금 이 결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모두가 스텔라론이 원흉이라는 걸 알았잖아. 다들 우릴 돕길 원하고 있고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게 많아. 예를 들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스텔라론의 구체적인 좌표와 방향도 파악하지 못했고 쿠쿠리아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도 모른다는 거야. 기존의 단서로는 아직 퍼즐을 짜맞출 수 없어. 꿈? 아, 저는 네가 이상한 꿈이 어쩌고 했던 거 기억나. 세 번 다 같은 장면에 쿠쿠리아와 다른 소리가 들렸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도 너무 이상하네. 혹시 무질서한 꿈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닐까? 너만 이런 꿈을 반복해서 꾸는 거라면 그 이유는? 얘 몸에 스텔라론이 있어서? 내 생각은 그렇지만 증명할 순 없어. 하, 그럼 말 하나만 하네. 그래서 지상으로 가선 어쩔 거야? 얘기하니까 설레긴 한데 아무런 결론도 안 난 것 같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선 하룻밤 푹 쉬고 내일 와일드파이어 사람들과 같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아직 만나지 않은 핵심 인물이 한 명 더 있어. 그 사람과 쿠쿠리아의 관계가 파국의 관건이 될지도 몰라. 돌아오셨군요. 와일드파이어에게 듣기론 스바로그 쪽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던데 정말 대단하세요. 많은 일이 있었으니 피곤하시죠? 어서 뭐 좀 드시고 하룻밤 푹 쉬세요. 저기 봐, 보여? 저곳이 예전엔 리베타운에서 제일 혼잡한 거리였어. 내가 자란 곳이기도 하고. 난 저기서 언니 오빠들을 따라다니며 온종일 어디서 끼니를 때워야 할지만 생각했지. 올레그 두목님이 날 걷어주시고 보육원에 보내지기 전까지 말이야. 그 후론 나타샤를 따라다니며 책도 읽고 글도 썼고, 10살 때부턴 올레그 두목을 따라 광산 구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불량배들과 대치하기도 했어. 좋네. 좋다고? 지금 비꼬는 거야? 미안.
고단한 하층구역의 생활을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굴어? 넌 그런 점이 제일 답답하다니까. 난 그냥 젤에 네가 좀 부러워. 기억의 시작부터 내 생활은 전부 독서, 예법, 훈련의 반복이었어. 매일 모두가 나한테 네 신분을 잊지 마, 브로냐. 이건 축성가의 훈계를 어기는 일이다, 브로냐. 숙녀는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 브로냐. 라고 일러주셨지. 이런 생활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자유롭지 않았어. 평생 같은 일을 반복하고 모든 목표도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그런 기분. 너흰 상상도 못할걸? 상상이 안 가. 그나저나 난 네가 무슨 상스러운 말을 한 건지 더 궁금한데? 내가 축성가의 의지를 대신해 이 창을 네 콧구멍에 찔러주마. 그거야? 심한 말인 줄 알았는데 실망인걸? 돌아가기 전에 내가 비속어 좀 가르쳐줘야겠네. 아니야, 됐어. 콧구멍에 찔러주마! 보단 나을 텐데. 내가 여기서 미래의 수호자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줄이야. 난 상층구역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어른들 말만 듣고 너희가 다 오만하고 냉담한 놈들인 줄 알았다니까. 처리대 노병들에게 봉쇄령이 내려지기 전엔 상하층 구분이 없었다고 들었어.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념일도 같았다지. 우리 세대에 와서 성장 환경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삶 속의 희로애락, 사람 간의 걱정, 근심, 이런 소중한 감정은 반드시 통할 거야. 상하층을 다시 연결시켜줄 다리가 있다면 분명 너와 내가 구분되지 않는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고, 한파와 열기에 함께 맞설 수도 있겠지. 난 너처럼 그렇게 크고 많은 이치를 정리할 순 없어. 그래도 네가 보고 싶은 미래가 그런 거라면 함께 그 다리를 만들어보고 싶긴 해. 고마워, 제레. 네 신뢰는 내게 정말 중요하거든. 그나저나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스바루그한테 들은 말에 적잖이 영향받았지?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수호자의 계승자인 한 언젠가 그런 진실을 마주하겠지.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내게 왜 그걸 숨기시고, 또 내가 왜 스텔라론의 본질을 알고 있는 외부인을 쫓아야 하는 건지 납득이 잘 안 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직접 여쭤보는 것뿐이야. 너 잠깐, 정말 가려는 건 아니지? 혼자? 안 돼, 그건 너무... 이미 결심했어, 제레. 난 쿠쿠리아님의 딸이야. 이 점은 어찌됐든 변하지 않지. 딸로서든 실버메인 처리대로서든 난 직접 간언을 드릴 책임이 있어. 설령... 브로냐... 이거 줄게, 제레. 외부인들한테 나 대신 이것 좀 전해줘. 너희와 합리화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 알았어. 마음을 정해. 내가 반대해봤자 무용지물이지. 기억해둬. 네가 공경에 처하면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구하러 갈게. 그럼 난 기다릴게. 어릴 때 여기서 풍경 본 적 있어? 당연하지. 다만 그땐 이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정말 멋져. 단항 만나러 가야지.